주말 사이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미국의 고용시장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한 달간 미국에서는 서프라이즈 수준의 고용 호조가 나타났는데요. 고용지수가 예상보다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소폭 상승할 걸로 기대했던 실업률도 오히려 3.4%로 조금 떨어졌는데요. 1969년 이후 5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때문에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했는데요. 늘어난 일자리 수는 총 52만 개에 달합니다. 대부분 산업이 모두 강세를 보였었고요. 서비스와 제조, 정부 등 대부분의 부문에서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 9월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왔던 레저와 접객 부문도 계속해서 증가세를 이어나갔고요. 또 금리에 민감한 건설 부문까지 증가했다는 점이 고무적이었습니다. 지난주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되면서 노동시장만 조금 더 둔화한다면 충분히 연착륙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해석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고용지표가 너무 강하게 나타나면서 3월에 이어서 5월까지도 추가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계속되는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용 호조를 보였다는 것은 우리가 경기 침체를 피해갈 수 있다는 사인이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시장 반응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기술주 관련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5주간 상승 랠리를 펼쳐왔던 나스닥 지수가 지난주 금요일에는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로써 21년도 11월 이후에 가장 길었던 상승세가 일단락 됐는데요. 지난주 공개됐던 실적을 간단하게 리뷰해보면 알파벳과 아마존, 애플 이렇게 3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은 모두 실망스러웠습니다. 알파벳은 구글의 주요 광고 사업이 부진했고요. 또 아마존은 창사 이래 가장 둔화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플은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예상치를 하회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CNBC는 투자자들이 실적보다는 감원 소식에 더 주목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이들 기업들의 시장 변화를 어떻게 내비게이트, 그러니까 항해하면서 방향성을 찾을지가 중요하다, 이런 분석이었는데요. 이 점 참고하셔서 시장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요 기업들에 대한 월가 투자 의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에 대한 모건 스탠리의 의견부터 보실 텐데요. 지난주 애플의 4분기 어닝쇼크에도 불구하고 모건 스탠리는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장기적인 긍정적인 요소가 단기적인 악재보다 더 클 것이다, 이런 분석을 제시한 건데요. 먼저 애플의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과 순이익 모두 부진했고요. 특히 분기 매출 기준으로는 16년도 3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19년 이후의 첫 역성장이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는 회사의 근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 글로벌 경제 상황으로 인해서 타격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는 건데 달러 강세와 중국의 생산 이슈 등 외부적인 요인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는 애플의 CEO인 팀 쿡도 강달러를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애플 측에서도 이번 분기에는 성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애플의 주가는 금요일장에서 오히려 2.4%가량 상승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도 투자 의견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크루즈 관련주에 대한 의견인데요. 시티은행이 올해 여행 수요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특히 크루즈 여행은 팬데믹 이전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수요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크루즈 관련주들 대부분 긍정적으로 바라봤는데요.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도 크루즈 산업이 매력적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시티은행에 따르면 리오프닝 모멘텀이 올해 거실경제 역풍을 능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긍정적인 추세는 내년까지도 이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최선호주로는 로얄 캐리비안을 제시했습니다. 가격 책정과 비용 통제에 있어서 균형을 잘 이루고 있다, 이런 평가도 함께 내놨는데요. 팬데믹 기간 동안 부진한 흐름 속에서도 부채나 자금 상황 등을 잘 유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80를 제시했는데요. 카니발과 노르웨지안 크루즈도 수혜를 볼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이들 회사에 대해서는 중립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 박유진이었습니다.